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 학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좀 단어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르는 단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거를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nsumption이라는 것도 consume이라는 단어를 동사의 뜻을 알면은 끝에 ti-on이 붙으면은 명사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원형이 sleep에서 왔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engage 이런 거요. 그래서 engage 뭐 행하다로부터 왔다는 거. assumption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assume이라는 게 가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죠. 요 동사로부터 tion이 끝나면 명사형이구나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두 개를 다 쓰는 겁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적었으면 요건 따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원리를 알고 있으면요. 그다음에 이것도 원래는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 아시죠? 끝에 er이 붙으면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것인데 컴퓨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계산하는 것, 계산하는 도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r만 빼면은 그래서 컴퓨터가 원래는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capacity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런 걸로 시작된 거겠죠. 예, 그다음에 이것도 속이는 이 동사가 원래는 deceive 부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verb가 되는 거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부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상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impress가 뭐 인상 깊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다음에 뭐 이것도 intellect 이런 것에서 출발한 거죠. 이것도 ly 빼면 narrow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wide 이런 식으로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원형으로만 적으시면 되는 거겠죠. 물론 원형을 잘 모르면은 적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학생이 이 wide를 모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문맥상 모르니까 적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끝에 SHIP, SHIP으로 끝나면 추상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fellow는 친구,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accelerate도 원래 가속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AL로 끝나면은 형용사인데 원래 cost가 해안이란 뜻이 있잖아요. emission도 예, emit에서 출발한 거죠. 방출하다. 예, 이런 식으로요. settle도 원래 정착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relation은 합리적인데 relation이라는 게 여성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한 공책의 단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생 단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파생어의 단어장을 저희가 제작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변형되는 것을 이렇게 쓰게 해서 시험 보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같은 단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리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그 제일 앞에 변하는 원리를 갖다 어느 정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규칙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그다음에 때에 맞게 올바른 품사를 쓸수 있게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어휘고 그 어휘를 최대한 주어진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교재라든지 테스트 방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덜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프라이메듀였습니다.